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메모리 기하학제 1장 구조와 결합에 대한 강의 네 번째 시간이고요. 자, 지난 시간에 이제 화학 결합에 대한 좀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렸어요. 이제 원자별로 몇 개의 공기결합이 형성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결합을 형성하는 거를 설명하는 이론 중에 하나인 원자가전자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자,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것 중에 탄소 원자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은, 탄소 원자는 이제 홀전자가 4개가 존재하죠. 그거로 인해서 4개의 공유결합을 형성할 수 있거든요. 근데 탄소 원자의 전자 배치가 어떻게 되죠? 탄소 원자 전자 배치 그려보시면 이렇게 존재해요. 즉, 원자 가전자 개수가 4개인 거는 맞는데, S오비탈이 두 개가 존재하는 거고, P오비탈이 각각 하나씩 이렇게 존재하는 상태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S오비탈이 두 개, 그러면 쉽게 생각해서 탄소 원자의 전자 배치가 S오비탈이 두 개, 그리고 P오비탈이 뭐 PX, PY에 각각 하나씩 존재한다. 그럼 사실 이렇게 존재해야 될것 같은데, 탄소 원자 이렇게 존재했었나요? 아니죠. 이렇게 존재하면은 이거 결합 몇 개만 가능한 거예요? 두 개만 가능한 거잖아요. 이렇게 존재하지 않았거든. 실제 탄소 원자는 이렇게 존재했었거든요. 자, 이렇게 존재했었던, 원래 이제 탄소 원자의 전자 배치에 맞는 이 전자의 배치가 이렇게 홀전자 형태로 4개가 존재할 수 있게끔 되는 과정. 이번 시간에 그거를 설명드릴 거예요. 네. 지난 시간에 이거를 설명드리진 않았거든요. 일단 그냥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일단은 해놓고, 결합이 어떻게 몇 개가 형성되는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배치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탄소 원자가 어떻게 이러한 전자 배치를 가지게 되는지 그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게 여기에요. sp3 혼성 오비탈과 메테인의 구조. 여기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원자 오비탈. 그러니까 원자에 존재하는 오비탈이죠. 원자에 이제 전자가 존재하는 그 오비탈, 아토믹 오비탈이라고 해서 AO라고 보통 나타내요. 원자 오비탈의 혼성화. 1주기 원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원자들은 다른 원자와 공유결합을 형성할 때 오비탈의 겹침을 최대로 하여 가장 안정한 결합을 형성하도록. 이게 목적이에요. 오비탈의 겹침을 최대하여 가장 안정한 결합을 형성하도록. 결합은 강하면 강할수록 좋은 거예요. 결합이 강할수록 그 화합물의 에너지는 더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가장 안정한 결합을 형성하도록 결합 형성 전에 AO, 원자 오비탈의 혼성화, 하이브리디제이션이라고 부르거든요. 원자 오비탈의 혼성화를 통해 모양이나 방향성이 전혀 다른 새로운 혼성, 하이브리드 아토믹 오비탈을 생성한다. 요거를 지난 시간에 빼놓고 설명드린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탄소 원자가 홀전자 4개를 가지고 있는 형태로 바뀔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공유결합 형성에 사용되는 홀전자들은 이러한 혼성화 과정을 거쳐서 형성이 됩니다. 자, 핵심 원자인 탄소 원자의 경우 혼성화 과정을 통해 4개의 홀전자를 갖게 되어 4개의 공유결합 형성이 가능해지는 거죠. 네, 이 과정을 좀 자세히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2주기 원자의 경우에는 이제 S오비탈과 P오비탈, 2주기 원자는 S오비탈과 P오비탈이 존재하잖아요. S오비탈과 P오비탈이 혼성화가 되어서 새로운 spn이라고 하는 혼성 아토믹 오비탈을 형성을 해요. 여기서 이제 숫자 n은 1, 2, 3이 되는 거고, 그 숫자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s는 1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혼성화 과정에 참여하는 p오비탈의 개수. s오비탈은 하나만 존재하니까 당연히 혼성화 과정에는 무조건 참여해요. 그래서 s는 나타내주고 p, sp3냐, sp2냐, sp냐 이거를 구분짓는 요소는 뭐냐? 혼성화 과정에 참여하는 p오비탈의 개수가 되는 거죠. sp3는 s오비탈 하나에 p오비탈 3개가 혼성의 과정에 참여한 거고, sp2는 s오비탈 하나에 p오비탈 2개, sp오비탈은 s오비탈 하나에 p오비탈 하나. 그럼 혼성화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p오비탈이 sp2는 하나가 존재하는 거고, sp는 2개가 존재하는 거죠. 그 p오비탈은 또 다른 인접한 원자의 p오비탈과 공유결합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이제 파이 결합이라고 하는 거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 뒤쪽에서 좀 자세히 말씀드릴 거고. 자, 이때 이게 나오네요. 아토믹 오비탈의 혼성화에 사용되지 않는 p오비탈은 파이 결합을 형성할 수 있다. 그 과정은 뒤쪽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새롭게 생성되는 spn 오비탈은
S오비탈과 P오비탈 사이의 에너지를 가지며, S오비탈과 P오비탈, S오비탈은 에너지가 더 낮죠, P오비탈보다. 그 중간의 에너지예요. S오비탈보다는 에너지가 높아지는데 P오비탈보다는 낮아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에너지는 낮아지는 셈이 되는 거죠. 왜? S오비탈은 하나고 P오비탈은 세 개잖아요. 더 높은 에너지보다 낮아지기 때문에 그 평균값은 더 낮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P오비탈이 많이 남을수록 전체 에너지는 높아지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단일결합이라고 하는 거는 sp3 오비탈이 이제 관여돼서 만들어지는 결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뭐 sp3 오비탈이 될 수도 있고 sp2 오비탈이 관여가 될 수도 있고 sp가 이제 그 서로 결합이 형성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단일결합은 파이 결합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죠. 이중결합은 단일결합, 시그마결합 하나에다가 파이결합 하나 존재하거든. 그 파이결합은 앞쪽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p오비탈이 상호작용해서 만들어지는 결합이거든요. 그럼 이중결합이라고 하는 거는 p오비탈이 하나가 존재하는 거예요. p오비탈이 각각 하나씩 존재하면서 파이결합을 만든 거고, 삼중결합은 혼성화에 참여하지 않는 p오비탈이 이쪽 원자 두 개, 저쪽 원자 두 개씩 해서 파이결합을 형성한 거죠. 그래서 단일결합에서 삼중결합으로 갈수록 p오비탈이 관여가 되는 파이결합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에너지는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 에너지적인 측면도 좀 기억해 두시고, 자, 이제 과정을 볼 거예요. 과정. 자, 탄소 원자. 원래 바닥 상태 전자 배치 이런 상태죠. ES2, EP2가 되죠. 자, 뭐 1s는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 관여 없으니까. 자, 이 상태가 이제 혼성화 과정이 일어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ES 오비탈이 존재하는 전자 하나를 여기시켜요. 여기로. 그래서 얘는 가장 안정한 상태, 이 제시된 양자 역학계에서 가장 안정한 상태인 그라운드 스테이트에서의 아토믹 오비탈이었는데, 그게 익사이티드 스테이트. 이게 하나 들떴거든요. 하나 들뜸으로 인해서 익사이티드 스테이트가 됐어요.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오비탈을 방이라고 일단은 많이 예를 드니까 방이라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이렇게 N이 2인 방이 있어요. 그럼 S오비탈 하나, P오비탈 세 개니까 그게 총 방이 네 개가 존재하겠죠. 이렇게 네 개가 존재하는 거야. 그럼 크기로 봤을 때 당연히 이해하실 수 있겠지만 여기가 ES방이고요. 여기는 EP방이에요. EPX, EPY, EPZ방이에요. 자, 그러면 원래 존재했었던 건 뭐예요? ES오비탈이 두 개. 여기에 전자 두 개가 존재했었던 거고, EPX에 하나, EPY에 하나예요. 그러면 지금 ES방에 있는 두 개의 전자는 그렇지 않아도 좁은 방에 두 명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쵸? 하나 빈 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쪽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에너지가 되게 높다고요. 열이 받아 있겠지. 좁은 방에 두 명을 우겨 넣었으니까. 큰 방은 비어 있는데. 그래서 한게 뭐예요? 얘를 일로 옮겨준 거야. 여기 있는 거를, 그래, 알았어. 너한명 일로 가. 이렇게 옮겨줬어요. 그러면 각 오비탈에 지금 전자 하나씩 가 있잖아. 이게 이 상태예요. 그럼 이 상태가 되면 이게 안정할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하다고 느낄까? 아니죠. 왜? 얘 봐봐. 얘 혼자 작은 방에 있잖아요. 얘 혼자 ES방에 있다고. 나머지는 큰 방에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한 명씩은 다 분할해서 넣었으니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모든 사람들이 불만이 없어지려면 방법은 딱 하나예요. 뭐? 이 벽을 다 트는 거야. 이 벽을 다 트는 거예요. 벽을 다 터서 똑같은 크기만큼으로 방을 다시 분할해서 그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될까요? 요거 다 크기가 같은 방이라고 보면은 얘는 방이 커졌어요. 얘는 당연히 좋겠지. 얘들 입장에서는 방이 좁아지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다 평등화가 된 거기 때문에 얘들 입장에서도 불만을 삼을 수는 없거든. 여기 한 명씩 넣어주는 거예요. 이한 명이 전자를 의미하는 거죠. 실제적으로는 이 상태를 만들겠다는 거야. 그게 얘예요. 이 벽을 터서
벽을 터서 새로운 벽을 세워주는 거. 각 방의 크기가 다막 똑같게끔 해서 벽을 세워주는 거. 이게 바로 혼성화, 하이브리디제이션이라고 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죠. 하나 여기 시켰어요. 그래서 각 오비탈에 한 명씩은 다 넣어줬어. 그 다음에 이네 개를, 요네 개의 오비탈을 뭐 한다? 혼성화한다. 혼성화해서 sp3방, 얘가 sp3방이 되는 거야. 여기도 sp3방, 이게 총몇 개? 네 개가 만들어지는 거죠. s방 하나와 p방 세 개가 혼성화에 참여해서 sp3방 몇 개를? 네 개를 만들어내는 과정.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sp3 혼성 오비탈이 만들어지는 거죠. sp3 혼성 오비탈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전자가 하나씩 존재한다. 이 과정이 혼성 오비탈의 형성 과정입니다. 자, 그리고 이 경우에는 지금 s 오비탈 3개, s 오비탈 하나에 p 오비탈 3개가 모두 다 참여했잖아요. 그래서 총몇 개? 4개에 해당하는 sp3 혼성 오비탈이 만들어진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가 s 오비탈이고 지금 p 오비탈은 3개. px, p 여기가 py, pg, px. 요게 이제 관여가 돼서 혼성화 과정에 참여하면은 요 sp3 혼성 오비탈이라고 하는 새로운 하이브리드 오비탈.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얘가 몇개 만들어져요? 네 개. 네 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개가 만들어지는 거고, 이게 이제 p 오비탈과 모양이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다르거든요. 보시면 p 오비탈은 양쪽 편의 로브의 크기가 동일하죠. 근데 sp3 오비탈은 한쪽 편은 크고 한쪽 편은 작아요. 자, 요게 만들어지는 거를 요 s 오비탈과 p 오비탈을 가지고 설명을 해보면, 자, s 오비탈 이렇게 존재하는 거고, 중심부로부터 p 오비탈이 이렇게 존재한다고 봅시다. 자, 그러면 뭐 s 오비탈은 사실 위상이라고 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여기를 플러스 위상이라고 예를 들어서 놓으면은 p 오비탈은 위상이 서로 반대죠. 한쪽이 플러스적인 성격이면 한쪽은 마이너스적인 성격이죠. 예를 들어서 이쪽이 플러스적인 성격인 거고 이쪽이 마이너스적인 성격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기는 어떻게 돼? 여기는 이쪽에 겹치는 부분이 같은 플러스니까 어떻게 되죠? 얘는 보강이 돼요. 여기 부분은 보강이 돼. 반면에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는 얘는 s오비탈은 플러스적인 위상인데 얘는 마이너스 위상이잖아요. 여기 부분은 어떻게 된다? 상쇄가 돼요. 그래서 크기가 이쪽 편에 보강되는 쪽은 더 커져요. 이렇게 상쇄되는 쪽은 작아져요. 뭐보다? 기준이 되는 p오비탈보다. p오비탈보다 한쪽은 더 커지고 한쪽은 더 작아진다. 요런 모양을 가지게 되는 게 sp3 혼성 오비탈, spn 오비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4개가 만들어졌죠. 앞쪽에 말씀드렸어요. s오비탈 하나, p오비탈 3개가 관여됐잖아. 방이 4개가 다시 벽을 뜬 거니까 4개가 똑같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게 가장 안정하게끔 공간에서 배치할 수 있는 게 뭐다? 정사면적으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배치를 가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원래 여기에 전자 하나씩 다 존재하셨잖아요. 그게 요 sp3 오비탈 4개가 만들어지면서 이런 배치를 가지며 여기마다 전자가 하나씩 이렇게 존재하는 겁니다. sp3 혼성 오비탈에 이제 전자 하나씩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장 안정한 상태가 되고, 자, 왜 sp3, sp2, sp처럼 s오비탈과 p오비탈을 혼성화시켰느냐? 이주기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다 원자들은 s오비탈과 p오비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혼성화가 돼야 이러한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오비탈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게 모양이 비슷해야 오버랩이 잘 된다고요. 결합 형성할 때 겹침이 잘 일어난다고. 그래야 더 강한 결합을 만들 수 있다고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결합이 강하면 그 화합물은 더 안정해요. 왜 그럴까요? 더 강한 결합이라는 얘기는 더 강한 결합이라는 얘기는 이 원자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에서 훨씬 더 낮아지는 쪽으로 결합이 형성되는 거예요. 에너지 레벨에서. 그러면 방출하는 열이 굉장히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합이 안정할수록, 결합이 셀수록 그 화합물은 더 안정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오비탈을 만들어 놓고 결합을 형성해야 더 강한 결합을 만들 수 있고, 그래야 그 분자는 더 안정해질 수 있다. 네,
전체적으로 이제 개념을 그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자, 이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 여섯 번 조금 빨리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중복되는 얘기들이거든요. 자, 이제 메테인의 형성인데, 메테인은 CH4잖아요. CH4. 그럼 탄소 원자가 sp3 혼성 오비탈 4개에 각각 홀전자 형태로 전자 하나씩 존재하고, 그 하나를 다른 수소 원자와 쉐어하는 거죠. 공유 결합,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4개가, 4개 쪽, 4개 sp3 혼성 오비탈이 수소 원자 하나와 공유 결합 형성하면서 CH4라고 하는 형태를 만들어내고, 이쪽 중심 탄소 원자로부터 이쪽에 이제 결합들이 다 정사면체 배양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3차원적인 구조를 보면 이렇게,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CH, 여기 수소, 탄소, 수소 원자 사이의 결합각은 전형적인 sp3 혼성 탄소 원자인 109.5도의 결합각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CH 결합 길이는 이제 109피코미터다라고 하는 것까지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자, CH의 결합세기 439kJ/몰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 자, 결합각은 당연히 알아두셔야 돼요. 그 탄소 원자의 혼성화에 따라서 결합각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거는 뭐 이제 뒤쪽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지만, 탄소 원자의 혼성화에 따라서 결합각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두셔야 되고, 결합 길이까지 무조건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탄소 원자의 혼성화에 따라서 결합 길이를 비교하는 문제는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어느 혼성화일 때 어떤 상대적인 결합 길이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절대적인 값을 뭐 외우실 수 있는 분은 외워주시면 좋고, 못 외우겠다. 그럼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굳이, 상대적으로 이제 그 결합들이 제시가 됐을 때 비교는 할수 있어야 된다. 네, 그점 확인해 두시고, 당연히 비교하는 건 어떻게 비교하는지 뒤쪽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거예요. 자, 다음으로 이제 sp3 혼성 오비탈이 만들어졌잖아요. 앞쪽에는 탄소 원자와 수소 원자 사이에 결합을 형성해서 CH4를 만들었죠. 이번에는 탄소 결합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유기화학의 가장 백본이 되는, 가장 기본이 되는 탄소 결합. 그 탄소 결합의 가장 간단한 화합물인 에테인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테인은 이렇게 탄소 두 개가 존재하는 거고, 루이스 구조죠. 그다음에 케큘레 구조고, 요거는 뒤쪽에 나오겠지만 이제 축소 구조식이라고 하는 형태의 화합물입니다. 그래서 탄소가 결합되어 있는 화합물이고요. 자, CH 결합이 형성되는 거, CH 결합이 형성되는 것과 똑같아요. sp3 혼성 오비탈 4개의 지금 홀전자 형태로 다 존재하죠. 그 중에 하나와 이쪽 편에 동일한 sp3 혼성 오비탈에 존재하는 이 전자 하나가 가깝게 만나는 거예요. 가깝게 만나서 오비탈이 오버랩이 되면 뭐가 만들어져요? 시그마 결합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CH 결합이든 CC 결합이든 다 똑같아요. 단지 수소 원자는 p 오비탈이 없기 때문에 s 오비탈 상태에서 결합을 형성하는 거고, 오비탈이 오버랩이 되면서 결합을 형성하는 거고, 에테인 같은 경우는 탄소 결합이기 때문에 그 탄소는 동일한 sp3 혼성 오비탈 그래야 가장 강한 결합을 형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합을 형성한다. 이게 시그마 결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탄소 결합은 154피코미터가 되고요. 당연히 CH 결합 길이보다는 훨씬 더 길죠. 탄소 원자가 수소 원자보다는 원자 크기 자체가 크기 때문에 원자 핵간 거리는 더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54피코미터이고 결합각은 이제 111.2도인데 세부적으로 조금씩 차이는 당연히 날 수밖에 없는데 그냥 통상적으로 sp3 혼성 탄소 원자에서의 그 원자들 사이의 결합각도는 109.5도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세부적인 것까지 확인해 두실 필요는 없어요. 그걸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확인해 두시고, 뭐, 결합 세기는 이렇게 된다. 하는 점까지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프로페인은 탄소 3개짜리잖아요. 탄소 3개짜리의 선 결합 구조식을 그려라. 각 결합의 결합각을 예측하고 전체적인 분자 모양을 나타내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선 결합 구조식이니까 탄소가 결합을 형성하고 있겠죠. 그다음에 여기는 다 수소 원자들일 거예요. 뭐 이렇게 나타내주시면 되는 거긴 한데, 자 일단 그렸고 각 결합의 결합각을 예측하라. 여기 탄소 원자들 다 무슨 혼성이죠? 다 sp3 혼성이에요. sp3 혼성이기 때문에 각 원자들이 이루는 결합각도는 전체 다
109.5도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 전까지는 확인했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분자 모양을 나타내어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분자를 3차원스럽게 그리란 얘기예요. 3차원스럽게 그려라. 그럼 이렇게 그리시면 되죠. 자, 탄소, 탄소, 탄소를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 이쪽 편에서 수소가 이쪽으로, 여기도 수소가 이쪽으로 존재하는 거. 지금 제가 흰색으로 그린 거는 다 뭐다? 다 동일 평면에 존재하는 거예요. 동일 평면에 존재하는 거고, 이쪽 탄소 원자에서 수소 원자가 하나는 앞으로, 하나는 뒤로. 여기 탄소 원자에서 수소 원자 하나는 앞으로, 하나는 뒤로. 여기 탄소도 하나는 앞으로, 하나는 뒤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요게 프로페인이라고 하는 화합물이 가지게 되는 이제 전체적인 분자 모양이 되는 거고요. 당연히 다 정사면체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까지 확인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요 문제는 넘어가면 될것 같고요. 자, 가솔린의 한 성분인 헥세인의 다음 분자 모형을 선결합 구조로 바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게 헥세인, 탄소 6개짜리죠. 이게 이제 가장, 이게 알케인이라고 하는 화합물이거든요. 알케인이라고 하는 화합물이고, 요거에서 가장 안정한 형태는 다 지그재그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그렸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죠. 왜? 이게 제일 안정한 형태거든. 자, 그래서 요렇게 나타내 주시면 되고, 지금 여기 탄소부터 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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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가 다 지그재그로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앞쪽에 프로페인을 한번더 붙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쪽에 프로페인 구조, 여기 3차원 모양으로 그린 거를 한번더 연장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죠. 탄소 원자에 수소. 그다음에 위로 넘어가야 되니까 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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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 여기 탄소까지 하고 수소. 그렇게 되면 탄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각각의 탄소마다 보면은 하나는 앞으로, 하나는 뒤로, 하나 앞으로, 하나 뒤로, 앞으로, 뒤로, 앞으로, 뒤로, 앞뒤, 앞뒤. 이렇게 다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돼요. 하나 앞으로, 뒤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 앞으로, 하나는 뒤로, 얘 앞으로, 얘 뒤로, 여기도 앞으로, 뒤로, 여기까지 앞으로, 뒤로.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지금 3차원 모양으로 이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 헥세인 화합물을 실제 선결합 구조로 바꿔서 그린 거죠.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 만약에 이거를 이제 공간적인 3차원적인 형태로 그리는 게 아니다. 그럼 그냥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탄소, 탄소, 탄소 이렇게 쭉 연결하고 수소, 수소 이렇게 그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건 따로 그리진 않을게요. 자, 일대든 어쨌든 주된 구조는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된다. 그점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sp2 혼성 오비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볼 거예요. 지금까지는 sp3 혼성 오비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봤고, ch4가 만들어지는 거 봤고, 에테인이라고 하는 C2H6의 화합물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봤어요. 이번에는 이제 다른 혼성화인 sp2 혼성 오비탈, 즉 탄소 원자가 어떻게 sp2 혼성 오비탈을 형성할 수 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 거고, 자, 그 sp2 혼성 오비탈 두 개가 결합을 형성하게 되면은 에틸레닌이라고 하는 화합물이 만들어집니다. 그 화합물의 구조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쪽에 나왔던 건데, 자, 일어나는 과정은 똑같아요. 첫 번째, 얘가 여기 하죠. 그래서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익사이티드 스테이트로 바뀌어요. 그래서 각 방에다 한 명씩 다 넣어줬어요. 그 다음에 벽을 틀려고 봤는데, 이번엔 한 명이 반대하는 거야. 난 반대세. 나는 혼성화 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얘만, 너 하지 마. 우리끼리 할게. 이렇게 해서 몇 개가? 세 개의 오비탈만 혼성화 과정에 참여한 거예요. S 오비탈 하나, P 오비탈 두 개. 그래서 몇 개가 만들었어요? 세 개의 오비탈이 만들어진 거고, 이번에는 P 오비탈이 두 개만 관여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오비탈? SP2 혼성화되어 있는 오비탈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혼성화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P 오비탈은 변화가 없죠. 그냥 그대로 있는 거야. 얘들이 얘를 챙기, 얘와 이제 관련이 없어진 거죠. 그렇게 돼서 sp2 오비탈이 3개, 그리고 p 오비탈이 하나가 존재하게 됩니다. 물론 전자는 각각 오비탈이 하나씩 존재하는 거고, 여기에 존재했었던 거는 그냥 그대로 갖고 있는 거고요. 여기 3개는 새로운 혼성 오비탈에 각각 하나씩 이제 전자가 놓여지게 되죠.
그래서 총 3개의 sp3 혼성 오비탈이 만들어지고 p오비탈 하나가 이제 남아있는 상태가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면은 모양은 똑같죠? 요 sp3 혼성 오비탈 3개가 만들어졌죠. 이번에 3개가 만들어졌고, 그럼 3개가 가장 안전하게 공간상에서 배치할 수 있는 거는 평면에 120도의 결합각도를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트리고날 플라나, 평면 삼각형 배양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 오비탈들이 각각 120도의 결합각도를 가지고 동일한 평면에 존재합니다. 자, 그리고 이 p오비탈은 그 평면에 대해서 수직으로 서 있는 상태. 예, 그런 즉 공간상 배양을 가지게 되고요. 자, 그렇게 해서 보면은 여기 지금 약간 이제 반전이 돼서 보라색 빛처럼 표현이 된 거, 요게 sp2 오비탈이죠. 그게 평면 삼각형으로 존재하고 혼성화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p오비탈이 그거에 대해서 수직인 상태로 서 있습니다. 90도 각도의 결합각도를 가지고 있고, 위에서 보면은 얘가 p오비탈이에요. 얘가 p오비탈인 거고, 요게 요 결합각도가 몇 도? 120도의 결합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전자는 여기 하나, 그리고 p오비탈이 하나, 총 4개가 각각 홀전자 형태로 존재하게 되고요. 자, 이번엔 이제 에틸렌인데 탄소 2개짜리예요. 탄소 2개짜리 sp2 혼성 오비탈. 이거랑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탄소 원자가 접근을 하는 거예요. 접근을 해서 sp2 혼성 오비탈 2개가 공간상에서 가깝게 부딪혀서 이제 오버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로부터는 당연히 뭐가 만들어져요? 시그마 결합이 만들어지는 거죠. 모든 결합은 무조건 시그마 결합, 하나는 최소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일 결합이면 그 결합은 무조건 시그마 결합이고, 다중 결합이면 그 다중 결합 중에서 하나는 무조건 시그마 결합이에요. 그래서 시그마 결합이 안정하게 형성이 되고, 자, 그 다음에 혼성화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각각의 p오비탈들 있잖아요. 근데 p오비탈들이 혼자만 있으니까 외로운 거야. 얘들은 다 나머지 다른 애들이랑 결합을 형성하는데, 얘도 결국은 수소 원자 하나씩과 쉐어해가지고 결합이 형성하잖아요. 얘는 혼자 있기가 너무 뻘쭘한 거지. 그래서 한게 뭐예요? 이쪽에 보니까 나랑 똑같은 놈이 있는 거야. 혼성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그러면, 아, 너랑 나랑 만나자. 근데 다행히 뭐예요? 모양이 똑같아. p오비탈이잖아요. 모양이 똑같아요. 아, 우리는 모양도 똑같으니까 결합을 굉장히 잘 형성할 수 있겠다. 실제 굉장히 잘 형성이 되죠.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뭐다? 파이 결합이라는 게 형성됩니다. 파이 결합은 p오비탈들끼리 만들어지는 거예요. p오비탈들끼리. 그래서 이렇게 돼서 시그마 결합 하나에 파이 결합 하나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그 구조를 보니까 이렇게. 이게 이제 평면 형태예요. 평면에 존재하는 상태다. 평면에 존재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왜냐하면 여기 탄소 원자들이 다 뭐예요? 여기 탄소 원자가 sp2 혼성이기 때문에 평면 삼각형 배양이거든. 지금은 원자들만 나타낸 거잖아요. 지금 파이 결합은 나타낸 거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평면형으로 존재하게 되는 거고요. 자, 결합각도는 거의 120도. 뭐 약간씩 차이가 날수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120도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고. 결합 길이를 보면은 탄소, 수소 사이에 108.7 피코미터. 아까 sp3 혼성 탄소가 몇이었죠? 기억하시나요? 109예요, 109. 그거보다 조금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탄소탄소 결합은 134 피코미터, 134 피코미터가 되고, 자, 결합 세기는 이렇게 됩니다. 자, 탄소탄소의 결합 세기를 보면은 앞쪽에 탄소탄소 단일 결합의 결합 세기보다 그 값이 확연히 커졌어요. 왜? 결합이 하나 더 만들어졌잖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이랑 손을 잡았어. 하나 잡았어요. 그러면 이 손을 끊으려면은, 아, 죄송해요. 손이 끊는다는 게 아니라 손을 잡고 있는 거를 서로 놓게 하려면 에너지가 가해져야 되겠죠. 근데 한 손만 잡고 있는 게 아니라 두 손을 잡고 있어봐. 그럼 두 개를 끊어내려면 더큰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똑같은 개념이에요. 탄소 원자와 탄소 원자 사이에 단일 결합으로 되어 있는 것보다 이중 결합으로 되면은 시그마 결합 이외에 파이 결합이 하나가 또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결합을 끊어내려면 에너지가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점 확인해 두시고. 뭐 절대적인 값 알아두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똑같 이제 탄소 원자들 sp까지 보면은 그것들을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것들을 상대적으로는 확인하실 수 있어야 된다. 자, 파이 결합 앞쪽에서 설명드렸다시피 p 오비탈이 공유 결합 형성 시에 겹쳐져서
시그마 결합의 수직으로 상정되는 결합을 파이 결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파이 결합이 시그마 결합에 비해 상대적으로 에너지가 더 높습니다. 왜? 시그마 결합은 만약에 에틸렌 화합물이라고 예를 들면은 sp2 혼성 오비탈들끼리 결합을 형성해서 시그마 결합을 만들었죠. sp2 오비탈과 p 오비탈 에너지 비교하면 뭐가 더 낮아요? sp2 오비탈의 에너지가 더 낮거든. 그럼 그 에너지가 더 낮은 sp2 오비탈이 결합을 형성한 게 시그마 결합이잖아요. 에너지가 더 높은 p 오비탈이 결합을 형성한 게 뭐예요? 파이 결합이잖아. 그럼 에너지 뭐가 더 높겠어요? 파이 결합의 에너지가 더 높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파이 결합이 시그마 결합에 비해서 상대적 에너지가 더 높다. 그 상대적인 에너지가 더 높은 이유는 뭐냐면 원자 핵으로부터 파이 결합 p 오비탈이 더 크잖아요. 크기가 더 크기 때문에 가장 바깥쪽 껍질에 존재하는 전자의 활동성, 에너지가 p 오비탈이 더 큽니다. 그래서 그 p 오비탈 자체가 에너지가 더 높기 때문에 상대적인 에너지가 이렇게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파이 결합은 이제 p 오비탈의 사이드 투 사이드 겹침으로 형성이 된다. 아까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것 중에 그 수소 원자가 공유 결합 형성할 때는 즉 시그마 결합 형성할 때는 엔드 투 엔드 겹침이었어요. 끝쪽과 끝쪽이 이렇게 만났다고요. 얘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사이드 투 사이드 겹침이잖아요. p 오비탈이 하나가 이렇게 있고 나머지 하나가 이렇게 있어요. 얘가 이렇게 만난다고 옆으로. 사이드와 사이드가 만나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것만 가능하냐? 그렇지 않거든요. 이건 나중에 설명드릴 내용인데 p 오비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니라 얘가 옆으로 누워서 이렇게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럼 얘는 시그마 결합 만들어요. 그러니까 p 오비탈은 어느 쪽이 오버랩이 되느냐, 어느 방향으로 오버랩이 되느냐에 따라서 상정되는 결합이 다릅니다. 그래서 사이드 투 사이드 겹침으로 파이 결합을 만든다. 그렇게 확인해 주시고, 자, 10번 문제 보시면 프로펜, 요거는 지금 탄소 유진 결합이 들어가 있죠. 이거의 선 결합 구조식을 그려서 각 탄소의 혼성을 나타내고 각각의 결합에 대한 결합각을 예상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탄소 탄소니까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그리고 수소 원자가 이렇게 평면 삼각형 배양이니까 이렇게 평면에 120도의 결합 각도를 가진 상태로 그려 주셔야 돼요. 막 그리면 안 돼요. 예쁘게 그려야 돼요. 예쁘게. 예쁘게라는 얘기는 이 탄소 원자의 혼성어의 배치에 맞게끔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탄소에는 수소 원자 하나가 존재하는 거고, 나머지는 CH3잖아요. 그럼 여기에 탄소 원자가 존재하는데, 이 탄소 원자는, 이쪽 탄소 원자는 다르게 sp3 혼성이라고요. 정사면체 배양을 가지고 있잖아요. 정사면체 배양 우리가 어떻게 나타냈죠? 실선 두 개에 쐐기 하나, 대쉬 하나. 그래서 실선으로 이렇게 나타내 주시고, 나머지 하나는 이렇게. 이렇게 그려주시면 이게 프로펜이라고 하는 화합물의 이제 구조가 됩니다. 자, 당연히 여기 탄소 원자 두개 혼성화 뭐다? sp2 혼성이다. 자, 여기 탄소 원자 혼성화 뭐다? sp3 혼성이다라고 하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그럼 결합각도 어떻게 돼요? sp2기 때문에 120도의 결합각도를 가지게 되고, sp3 혼성인 거는 109.5도의 결합각도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요 구조에 따라서, 혼성화에 따라서 결합각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점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11번 문제 보시면, 원쓰리 부타다인 화합물의 이제 선 결합 구조식을 그려서 각 탄소의 혼성을 나타내고 각각의 결합각을 예상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원쓰리 부타다이에는 이중결합이 이제 두 개가 존재하는 거예요. 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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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 네 개의 이중결합이 두 개가 존재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이쪽에 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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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로 우선 이렇게 골격을 그려주시고, 이쪽에 이중결합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중결합이 존재합니다. 그럼 이쪽 편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CH2, 말단의 CH2. 여기 탄소 원자에는 수소가 하나 존재해야 되니까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거고, 여기 탄소 원자에도 수소가 하나 이렇게 존재합니다. 말단의 CH2, 여기도 요 배치, 요 배치로 그려주시면 되겠죠. 요게 원쓰리 부타다이엔의 선 결합 구조식이 되는 거고요. 여기 탄소들 다 혼성화 보면은 파이 결합을 하나씩 다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다? 모든 탄소 원자 sp2 혼성인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쪽에 결합각도를 다몇 도? 120도의 결합각도 가집니다. 여기, 여기, 뭐 여기 전체다. 120도의 결합각도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12번 문제 보시면 지금 아스피린, 요게 제시된 이제 아스피린인데 요게 반전을 시켰어요. 요게 그냥 흰색으로 표현을 하면은 이거 안 보이세요. 여러분이 화면에 안 보이기 때문에 색깔이 이제 나타나진 않지만 요거 반전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원자들 이렇게 표현해 드렸으니까 참고해 두시면 되고, 물론 여러분은 교재를 보시면서 푸시는 거기 때문에 뭐 당연히 헷갈리실 필요는 없으실 건데, 일단 제가 설명을 드리는 입장에서는 여기가 흰색 배경이 생기는 순간 여러분이 이쪽 편 화면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검은색으로 반전을 시켜가지고 표현을 해 놨고요. 자, 다음은 아스피린, 아세틸살리실릭 애시드의 분자 모형이다. 아스피린에서 각 탄소의 혼성을 나타내고 어떤 원자가 고립 전자성을 가지고 있는지 말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 이제 3차원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 화합물, 지금 다 탄소들이죠. 탄소, 탄소들이고,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렇게 결합도 존재하는 거볼수 있고, 여기는 CO 이중결합에 CO 단일결합, 그리고 OH결합, 이렇게 존재하죠. 지금 요거를, 성결합 구조로 바꾸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자,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치고 있는 탄소 원자들 한번 보세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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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다음에 여기까지, 여기도. 여기 지금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탄소 원자들. 이거 다 혼성화가 뭘까요? sp2입니다. 왜? 파이 결합을 하나씩 다 포함하고 있거든. 파이 결합 하나씩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탄소 원자는 sp2 혼성이에요. 탄소 원자 중에 하나만 sp3예요. 어디? 여기만 sp3예요. 파이 결합이 형성하고 있지 않은, 파이 결합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탄소 원자잖아요. sp3입니다. 자, 그래서 탄소 원자의 혼성을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어떤 원자가 고립 전자성을 가지고 있는지 말하라. 질소 원자, 산소 원자, 할로진 원자, 설포 원자, 인 원자. 그것들이 비공유 전자성이 존재할 수 있는 원자들이에요. 산소 원자잖아요. 여기에 비공유 전자상 두 쌍, 여기도 비공유 전자상이 두 쌍이 존재하죠. 산소 원자는 이가 원자고, 비공유 전자상 두 쌍의 결합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게 가장 일반적인 결합 패턴입니다. 자, 비공유 전자상 두 쌍, 결합 두 개. 여기는 파이 결합, 시그마 결합 하나, 파이 결합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 탄소 원자와 두 개의 결합이 형성하고 있는 셈인 거예요. 그리고 비공유 전자상 이렇게 존재하니까 요 구조 맞고요. 여기 부분은 똑같죠. 여기도 이제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요게 해당하는 아스피린 화합물의 이제 비공유 전자상을 포함하고 있는 원자들을 다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이제 sp3 혼성 오비탈과 sp2 혼성 오비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설명을 드렸죠. 진짜 중요한 내용이에요. 개념적으로만 잘 이해해 두시면은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내용이긴 한데, 이해는 좀 반드시 해두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 잘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sp 혼성 오비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입체수를 가지고 이제 각 원자들의 혼성화를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